안녕하세요. 채널K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영웅문에서 시장 볼 때 또 종목 고르실 때 활용하는 키움 종합차트에서 지표 추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키움 종합차트 화면 번호 0600입니다. 0600 치고 들어가 볼게요. 지금 센트리온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몇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이거 지워놓고 시작을 해볼까요? 여기 이제 지표를 추가해서 종목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싶다 할 때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게 옆에 보면 차트, 요 기술적 지표 추가할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가격 지표 클릭을 해볼까요? 가장 위에 나오는 게 가격 이동평균인데요. 요거 클릭을 하면 가격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또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선을 하나 클릭을 더블 클릭을 해보면 여기서 기간 설정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2일, 3일, 5일, 10일, 30일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많이들 활용하시는 5일선, 10일선, 그리고 20일선, 60일선, 120일선 이렇게 바꿀까요? 네, 이렇게 바꿔서 적용 누르면 바로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없앨 때는 선 하나 클릭해서 딜리트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클릭해서 잡고 이렇게 밖으로 끌어내주시면 없어집니다. 이것도 활용하실 수 있겠죠.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지표로는 거래량 지표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클릭하면 아래 거래량 그간의 추이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아래에서 수급과 관련해서 기타 지표 누르시면 외국인 보유 지분, 뭐 보유 수량, 외국인 순매수량 이런 것들 보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량 클릭을 해볼까요? 여기 아래에 외국인 순매수량 거래소 내에서 어떻게 변화 있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기관 순매수량도 보실 수 있어요. 거래소 내에서 기관의 수급이 어떠했는지를 추세적으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지표도 있다는 것.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표들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관심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기서 찾아서 넣어주시면 의미 있게 차트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영웅문 화면 번호 0600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표 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장 볼 때 이것저것 참고해서 보고자 하는 분들 꼭 활용하셔서 종목에 대한 판단 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